안녕하세요. 펴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들고 나온 편은 9월 견적표입니다. 날짜는 9월 16일 기준이고요. 앞으로 뭐 추석 시즌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일주일간은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할 거고, 한 2주쯤 지날 때부터는 가격이 다소 하락을 할 겁니다. 뭐 많이 내리진 않을 거고 한 2, 3% 정도는 좀 더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긴 조금 어려워요. 달러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8월 견적 보셨으면은 생각보다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사실 한 3분의 1 가까이 바뀌었습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는데 안에 들어와 있는 부품들, 회사 같은 게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는 동일한데 똑같은 2060이면 2060, 근데 뭐 펠리크 쓰다가 이엔트 걸로 바꾼다든지 이런 내용이 가성비에 맞춰서 일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당연히 9월달 견적 기준으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분, 내용을 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항목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본제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위에 거는 가격대와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가 대충 나눠둔 겁니다. 뭐 숫자 당연히 액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원, 30만원대, 뭐 50만원대, 60만원대 갈로 쳐둔 거는 보시다시피 항목에 여기 갈로 쳐둔 항목 있죠. 요걸로 바꿀 경우 얼마냐? 대충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을 즐길 때 모니터가 FHD 144면 여기부터, 아니면 뭐 QHD 60이면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4K는 적어도 2080을 쓰는, 2080Ti를 쓰는 여기 것부터 뭐 이런 식으로요. 중간중간에 보면 가격대가, 빈 가격대가 있을 겁니다. 그 가격대 비었는 이유는 사실 모든 견적은 똑같고 그래픽카드만 바꿔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리면 되기 때문에 그 가격대를 비웠고요. 혹시나 사이에 중간에 비었다면은, 예를 들어 내가 150만원 견적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 120만원대 견적을 봐주시면 돼요. 그때 150만원대도 같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뭐 200만원대 견적 보고 싶으면 170만원대 견적 보시면 200만원대 것도 같이 설명드리니까, 아예 빠진 게 아니니까 스킵해서 필요한 부분 잘 골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항목은 뭐 크게 설명할 거 없죠. 어떤 게임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는 밑에 총평가에 추가적으로 적어뒀으니까 총액이랑 같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각 액수에 따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죠. 내용이 상당히 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세요. 우선 30-40만원대 여기서는 이제 사무용도랑 영상 감상용인데 다른 CPU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셀러론, 펜티엄 다 제껴두세요. 그렇다고 9100F를 쓸 수는 없어요. 9100F는 내장 그래픽이 없거든요. 뭐 또 8100을 쓰기도 애매하고요. 8100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2200G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 신선조님, 200G랑 뭐 3400G 아니면 3200G도 있는데 왜 2200G를 추천하나요? 2400이든 3400이든 전부 다 가격적으로 너무 비싸고요. 성능 향상폭에 비해서요. 2200G도 다소 많이 올랐는데 저번 달 대비해서 한 2만원 올랐어요. 이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내장 그래픽을 가지고 있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은 2200G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위에 거에 물론 내장 그래픽 조금 더 좋은 애들이 있긴 하지만 편차가 얼마 안 나요. 10% 정도라서 요걸로 딱 쓰시고요. 내장 그래픽이니까 그래픽카드는 들어가지 않겠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A320 Pro E 쓰셔도 괜찮고요. 좀 좋은 보드를 쓰겠다면은 아수스 EX A320M 게이밍 쓰시면 돼요. A320 중에서 얘가 제일 좋습니다. 램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을 쓰신다면 짝수로 넣어주세요. 8기가 하나 넣는 것보다 4기가 2개 넣는 게 확실하게 내장 그래픽 품질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스템 성능이 약간이나마 상승합니다. SSD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다만 보니 250기가 넣었어요. 120기가는 윈도우 업데이트하고 이것저것 깔다 보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까 250기가 정도 넣기를 추천드리고요. 회사는 뭐 웬디 아니면 삼성전자 에보를 적어놨는데 이거보다 저렴한 거 추천해 줄 수 없나요? 뭐 MX500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거보다 더 저렴한 제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SSD는 예를 들어 웬디 그린 같은 거 아주 싼 거 썼다가 문제 생기면은 윈도우 새로 깔아야 되지, SSD 교체 받아야 되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마지노선이 저는 웬디 블루 정도로 생각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많이 이것도 마지노선이라 봐요. 물론 이거보다 저렴한 제품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요새 쿨맥스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초기 불량률이나 사용상 불량률이 확실히 마닉보다 좀 높은 편이라서 제가 생각하는 스탠다드급의 마지노선은 마이크론 S 클래스 2,
500입니다. 뭐 사이클론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 케이스치고는 마감이 괜찮고 깔끔한 H300 케이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요거는 딱 사무용도에 적합한 거예요. 후면펜 하나 뺄게 없어요. 다른 펜이 없기 때문에. 혹시 다른 견적이 이 케이스 쓰려고는 하지 마세요. 자, 3,40만원대 사무용 견적은 여기까지고요. 요 견적으로 롤 정도는 돌아갑니다. 뭐 피파나 좀 높게 보면 오워워치까지도 옵션 좀 타협보고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게임 용도로는 크게 추천드리기는 힘듭니다. 딱 사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게요. 그리고 3,40만원대 여기까지 하고 50만원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을 어느정도 즐기고 싶으면은 최소입니다. 진짜 최소. CPU는 9100F로 바꿨어요. 9100F가 가격이 살짝큼 내려가기도 했고 2200G가 가격이 살짝 올라가기도 해서 사실 두 개의 가격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얘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3,40만원대 못 넣었습니다. 대신 2200G보다는 확실하게 20% 가까이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의 10만원대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RX570 4기가 버전 넣으면 돼요. 8기가 버전 성능 차이 거의 없습니다. 요거 넣으시고 조합 딱 짜시면은 피파, 롤, 오버워치 요정도까지는 진짜 뭐 별 불편함 없이 FHD에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 유지가 좀 많이 처지기 때문에 교전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는 H310VD+. H360에서 요놈이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쓰시면 되고요. 메모리는 두 배로 뻥튀기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배그 잘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거 사서 배그 돌리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8기가 정도는 램을 먹기 때문에 게임을 좀 즐기시고 싶다. 그럼 16기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SD는 동일합니다. 파워도 동일하고 케이스는 변경이 생겼죠. 전면 메쉬에 상단도 메쉬고 기본 펜을 3개 끼워주는 케이스입니다. 이 정도 정도는 돼야 안에 RX570 넣고도 온도를 크게 높지 않게 유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적어둔 것처럼 FHD 유심용 저렴한 게이밍 컴퓨터입니다. 옵션 타협을 열심히 하시면은 AAA급 게임도 돌아가긴 하나 좀 불편함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AMD 제품 조금 더 가격을 올려서 CPU를 좀 더 좋은 걸 넣고 한번 볼게요. 9100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멀티 성능이 좋아요. 근데 싱글 성능은 9100보다 좀 떨어져요. 그래서 게이밍 프레임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게임을 좀 더 그 이제 스팀 게임 중에 고사양 AAA급 게임 한다 그러면 이쪽이 잘 돌아가요. 요새 나오는 게임들은 멀티코어를 잘 지원해 주거든요. 그리고 굿게임일 때는 9100F가 잘 돌아가겠죠.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이라 아니면은 가볍게 영상 편집한다, 좀 저렴한 제품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거 2600 추천드립니다. 뭐 9세대 제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가성비는 좋은 제품 맞아요. 나머지 항목은 거의 동일한데 RX570 그리고 메인보드는 당연히 AMD니까 인텔하고는 다른 보드였습니다. X370M Pro 4를 넣었는데 8만원대 제품 중에서는 뭐 B450 이런 거 다 제껴놓고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X370M 제품이 상위 칩셋이에요. B450보다. 물론 몇몇 기능에서 세세하게 차이는 납니다. USB 3.1 쪽이나 아니면은 뭐 스톰 기능이나. 근데 그건 둘째 치고 확실하게 레인 숫자가 두 개를 더 지원해주니까 확장성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오버클럭도 전혀 밀리지 않고요. B450에 비해서. 이 제품 진짜 8만원 치고는 괜찮으니까 강추드리고요. 램은 똑같고 SSD도 동일합니다. 파워도 동일해요. 케이스는 사하라 케이스를 넣어두긴 했는데 요 밑에 뭐 3만원대 이 셋 중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좀 돈 여유를 주시고 5만원대 써도 되긴 하는데 이 견적에서 만원, 2만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사하라 정도가 무난할 것 같네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옵션 타입, 타협, 게이밍 그리고 간단한 작업용 PC로 쓰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조금 더 각 잡고 재밌게 FHD 환경에서 즐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8,90만원대 인텔을 추천드립니다. 1660을 넣으면 80만원대가 되고 1660Ti를 넣으면 90만원대가 됩니다. CPU가 변경이 돼서 6코어짜리 이 제품이 9500F도 있고 뭐 9600K도 있고 그런데 걔네들 0.2클래스 좀 더 높은데 0.2 높은 거 가지고는 큰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근데 가격은 팍팍 뛰기 시작해요. 뭐 3만원 그리고 7만원 이렇게 뛰기 시작하거든요. 빼버리고 그냥 9400F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 생각합니다. 이거 넣으시고 9400F도 2060까지는 어지간큼 커버가 되니까 1660이나 1660Ti 넣으시고요. 그리고 바주카 플러스 상단에 방열판 없는 거 아무 이상 없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제가 영상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이 제품이 또 인텔 랜 쓰기 때문에 랜 칩셋도 나름 괜찮은 편이거든요.
10만원 안 넘는 제품 중에서는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램은 똑같고 SSD 똑같고 파워는 100W 증가시켰습니다. 어쨌든 CPU랑 그래픽카드 전기를 조금 더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안정적으로 쓰려면 약간 여유롭게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수라 케이스. 케이스는 사하라 가든 디아나 프라크리가 됩니다. 아수라 케이스 가셔도 되고요.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시고요. 이렇게 견적을 내면 1660으로 견적을 냈을 때 78만원 정도 나오고요. 1660 Ti를 견적 냈을 때 88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2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9400F가 대부분 게임에서 좀 더 매끄러운 화질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잔넥이 적어지고요. 배그, 먼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을 어느 정도 60프레임 옵션 타입에서 잘 뿜어줍니다. 배그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옵션을 한다 그러면 80, 90프레임도 가능합니다. 자, 여유가 되면 SSD 용량으로 해주면 좋겠죠. 8,90만원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90만원대 AMD에요. 90만원대 AMD는 왜 80만원이냐 90만원대로 바로 뛰느냐, CPU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CPU 가격 차이가 꽤나 상당해요. 13만원에 납니다. 3600 마티스. 인텔의 무엇과 비슷합니까? 8700과 흡사한 성능입니다. 6코어 12스레드 성능이 12스레드라서 아주 뛰어난 멀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픽카드에 비해서는 좀 과한 CPU이긴 합니다. 그래서 순수 게이밍용도 쓰시다면 그냥 인텔로 선회하셔도 되고요. 이 AMD 제품은 나중에 2070 슈퍼까지도 업그레이드 가능한 CPU고요. 거기에다가 작업할 때 9400F보다는 확실하게 널널한 30-40% 높은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업을 하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래픽카드 1660 가면은 90만원대, 1660Ti를 가면 100만원대로 변경이 됩니다. 메인보드는 동일합니다. 메인보드 추천 목록에 터프가 하나 추가됐죠. 요 터프 제품이 지금까지 B450 중에서 가장 이슈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를 시켜뒀는데 터프 일시 품절이더라고요. 뭐 며칠 뒤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상적인 가격은 터프 기준으로 터프 프로예요. 혹시 플러스 하시면 안됩니다. 터프 프로 기준으로 12만원 정도 합니다. 물론 뭐 X375 M프로퍼가 싫다면은 박격파 사셔도 되긴 돼요. 부팅 이슈랑 좀 바이오스 늦게 업데이트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컴퓨터를 좀 할 줄 아신다 하시는 분은 박격표를 가시고요. 나는 잘 모른다, 그냥 처음에 사고 안정적으로 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터프 프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SSD는 용량을 업 시켰어요. 500기가로. 그리고 뭐 램은 똑같고요. 네, SSD 용량 업 시키면서 삼성전자 에보를 뺐습니다. 삼성전자 에보, 860 에보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11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쓸 바에 PN981 8만원 주고 쓰시거나 아니면은 970 에보 쓰세요. 에보 플러스 말고 970 에보가 지금 10만 8천원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성능은 860 에보보다 좋고요. 지금 860 에보 사면은 250기가까지 내가 이해하겠는데 500기가부터는 조금 호갱님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자, 파워는 그대로 600W고요. 케이스는 좀 더 좋은 거 넣었습니다. 지금 S700 케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제품인데요. 에스프레소 케이스. 기본적으로 전면 3, 상단 2, 후면 1, 총 6개의 펜을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쿨링이 J700보다 좋고요. 이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L530보다도 조금 좋습니다. 작은 케이스에 충분한 쿨링을 지원해주는 펜들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마감도 이 정도 가격대치고는 뭐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지금 강추드립니다. 전면 RGB 온오프도 가능하고요. 자, 100만원대, 90만원대 한꺼번에 설명드린 겁니다. AMD 제품. 그리고 쿨러를 제가 이때 CR300에는 500 추천드렸잖아요. 지금 그거 빼버린 이유가 택배 보냈을 때 가끔 CPU가 딸려 들어가서, 그러니까 장력이 약하다 보니까 좌우로 흔들리면서 핀이 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겪었지만 판매업에 있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포장을 빡세게 하는 편이거든요. 어찌됐든 저 잘만 CNPS9X 쓰시면은 쟤는 장력 조절이 돼요. 나사 방식이라서. 저 제품 쓰시면은 그런 파손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제품 약간 비싸더라도 강추드립니다. 총액은 95만원 혹은 97만원 정도로 나오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660Ti를 쓰시면 한 105만원, 107만원 사이 정도가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에는 100만원대 인텔을 설명드릴게요. 100만원대 인텔부터는 이제 144, FHD 144가 어느 정도 얼추 지원이 됩니다. AAA 게임을 하더라도 옵션 타협을 뭐 중업 정도로 주시면은 100프레임 이상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양이에요. 뭐가 바뀌었죠? 9400F를 썼고
80만원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래픽카드만 변경이 되었어요. 1660 넣었다가 2060으로 바꿨죠. 2060 여전히 가성비가 좋은 그래픽카드예요. 2060 넣었고 추천 제품은 저렴하게 가실 거면 이너3 제품, 그리고 돈을 조금 주고 괜찮은 제품 쓰겠다면 펠리 쓰시면 됩니다. 펠리 게이밍 프로 쓰셔야 돼요. 요놈은 EMTEC STORM X DUAL 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뒤에 백풀만 빠졌고 2만원 3만원 더 저렴합니다. 괜찮죠? 백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보드는 동일하게 바주카 플러스고요. 램은 8기가 2개, 그리고 SSD 여전히 500기가. PN981 H310에서는 못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한 제품 중에서 VD 플러스 있죠, H310. 거기서는 M.2 슬롯이 없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H310에서 PN981 쓰시겠다면은 M.2라는 게 있어요. H310 M.2 MSI 제품, 그거 넣어서 쓰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 액수가 조금 비싸지니까 차라리 그냥 바주카 플러스 쓰세요. 만원 정도 더 주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는 600W 여전히 동일하고요. 파워 서브 추천이 원래 뭘로 다 돼 있었죠? 델타로 돼 있다가 이번에 싹 다 FSP 하이퍼 K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는데 케이블이 케이스가 좀 크면은 CPU 전원 케이블이 좀 짧아요. 델타께 그것 때문에 연장 케이블 넣어주기도 하는데 어떤 박스는 들어있고 어떤 박스는 안 들어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립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자꾸 얘기를 하셔서 빼버렸습니다. 과감하게 빼고 FSP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니까 FSP 하이퍼 K 제품으로 마이크로닉스가 싫다면 저걸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L530 케이스가 좀 괜찮은 거는 펜컨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펜속이 저서온 모드, 끄기 모드, 그리고 플러드 세 가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감도 괜찮은 편이에요. 6만원대 치고는 깔끔해요. 자, 100만원, 110만원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120만원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120만원 AMD. 여기서는 제가 CPU는 동일하게 썼는데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 했어요. 90만원대에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했죠? 2060 슈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1660에서 이제 게임 성능이 확 뛰기 시작해요. 30% 넘게 성능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QHD 60프레임 정도도 뽑아줄 수 있습니다. 옵션 타협 조금 하시면요, 2K 모니터, QHD 모니터 그런 거 커버가 됩니다. 게임 용도로. 그리고 FHD, FHD에서는 144 어지간한 게임 다 돌아가요. 중업, 중상업은요. 메인보드는 동일하고요. 여기서 SSD가 변경이 이루어졌죠. 예전에는 그냥 제가 뭐 960 에버 이런 건 적어놨는데, 아니면 웬디 블루나, 지금은 970 에버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든 것부터는 제가 저렴이 메인보드 추천 안 했기 때문에 M.2가 다 있거든요. 가격이 108,000원 밖에 안 해요. 지금 에버 860이 11만원 정도 하니까 거의 똑같은 가격인데 성능이 더 좋아요. AS 똑같이 5년이고요. 뭐 구형 제품이라고 거부감 있을지 모르겠지만 860 에버나 960 에버나 둘 다 구형이죠. 970 에버 플러스에 비하면 랜드가 달라요. 어찌됐든 충분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줘요. 안정성도 좋고요. 이 제품 쓰면 좋고요. 만원 2만원이라도 조금 더 아끼겠다면 PN981 가시면 됩니다. AS 기간 정도만 차이가 있고 성능은 동일하다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파워는 그대로고요. 여기서 혹시나 해서 델타 650 파워 이것도 쓸만하다라고 넣어뒀습니다. 근데 저 제품 사실 때는 CPU 파워핀 연장 케이블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MB51을 넣었는데 10만원 이하대에서 가장 마감이 좋고 쿨링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은 조금 못생겼고 소음이 약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600 기본 쿨러는 쓰지 마세요. 게이밍 용도에서도 약간 온도가 높거나 혹은 클럭 저하가 생깁니다. 잘만 CNPS 9X 옵티마 쓰시거나 아니면 잘만 옵티마 2를 쓰시거나 아니면 CR601 이 정도 쓰시면은 걔네들 전부 다 나사를 드라이브로 꽂는 장력 조절 방식이라서 흔들리지 않는 쿨러들입니다. 이런 놈들 넣으면은 파손 걱정 없어요. 말씀했다시피 QHD 60 상업이나 아니면 FHD 144 정도는 즐기는 게 좋습니다. QHD 144는 힘들어요. 옵션 아무리 타입해도 QHD 144는 힘드니까 120만원대로 QHD 144 모니터 사시는 건 강추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180만원대 인텔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150만원대 없는데요, 140만원대 없는데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3600이 꽤나 성능이 걸출합니다. 인텔의 8700과 흡사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40만원대, 150만원대 견적을 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만 이 견적에서 바꾸시면 돼요. 뭘로? 2070 슈퍼로.
그게 한 15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2070 슈퍼로 바꾸시면은 140만원대 견적이 되면서 3600 램오버 조금만 하면 병목 전혀 없이 원활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그러니까 딱딱 CPU랑 그래픽카드랑 맞아떨어지는 게이밍 머신이라 생각해요. 지금 제가 판매한 것 중에서 대부분이 저 사양이에요. 3600 플러스 2070 슈퍼요. 하여튼 많이 나가요. 10대 중에 3, 4대가 이걸로 나가니까 진짜 잘 팔리죠. 여튼 중간 가격 150만원대, 140만원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는 좀 더 여유로운데 하신 분들은 뭐 파워를 10만원 정도 더 주고, 아 10만원 아니죠, 3-4만원 정도 더 주고 750 골드급으로 변경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딴 건 손 안 대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 150만원, 160만원 견적이 되겠죠. 자, 180만원대 견적 설명드리겠습니다. 180만원대 인텔 견적 같은 경우에는 9700F를 넣었어요. 왜 9700F 넣었어요? 일반 9700도 있고 9700K도 있고 9700KF도 있는데요. 가격이 9700F가 제일 가성비가 좋아요. 그 중에서는 9700과 9700F는 동일한 클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700KF와 9700K가 동일한 클럭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최대 올코어 부스터 클럭은 0.2 차이가 납니다. 9700K 기준으로 4.6 올코어 부스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9700F 제품은 뭐 4.4가 나오죠. 근데 5% 정도 성능 차이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로 10만원 가까이 더 싼데 이거 살만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3만원 차이였는데 원래 10만원 가까이 더 샀어요. 지금은 3만원 차이였어요. 지금 많이 실수했는데 그냥 K랑 비교했을 때 K가 지금 5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한 6만원 차이 나네요. 어쨌든 9700F가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는 2070 슈퍼를 넣었습니다. 2070 슈퍼 EMTEC 걸 변경됐죠. 왜 그러냐면 펠리께 찌끔찌끔 가격이 올라서 한 2만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EMTEC은 찌끔찌끔 가격을 내서 3만원 정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두 개 가격 차이가 8천원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펠릭 슈퍼 JS는 괜찮은 제품이지만 8천원 더 주고 EMTEC을 갈 수 있다면 EMTEC 제품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EMTEC 제품이 빨간색이라서 외형적으로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제 취향입니다. 아니면 저렴하게 갤럭시 제품 쓰셔도 되고요. 기가바이트 Z390 UD 드롭 에디션 요 메인보드 넣었는데, 아니 9700 쓰면서 자꾸 B360 메인보드 넣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B360 메인보드 조합해서 써보시면 아는데 제 영상에도 있어요. 전력제한 해제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클럭 부스트 클럭이 유지가 안 됩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을 해요. 원래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해 B360이 아무런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쓰시면은 9700을 못 버텨준다는 거예요. 물론 전력제한 해제를 하면은 뭐 어러스 제품 같은 거 그런 제품들이 버텨주긴 해요. 아니면은 박격포 이런 제품들. 근데 이게 램오버를 안 하고 노멀하게 9700을 쓰시면은 사실 3600 램오버 있는 거랑 별반 게임의 성능 차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제 영상 참조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Z보드 싼 거라도 넣어서 램오버를 하고 쓰셔야 확실하게 3600보다 높은 성능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9700이 최대 성능을 잘 발휘해주기 때문에 Z보드를 넣으라고 선택을 해뒀습니다. 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X프로 쓰시거나 어로스 엘리트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램은 여전히 똑같고요. SSD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파워가 2070 슈퍼는 2080하고 거의 흡사한 전력 소모량을 보여줘요. 저 CPU랑 뭐 램오버에서 조합해서 쓰시면은 350W에서 400W 가까이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탠다드랑 골드랑 한 40W 가까이 차이 나요. 형광등 하나 켰는 거 이상의 차이가 나죠. 4시간 넘게 여러분이 게임 플레이할 경우 3-4년 쓰면은 3만원 정도를 전기세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파워 3만원 더 주고 사도 후회하실 거 없을 것 같아서 시소닉 파워로 넣었습니다. 시소닉 포커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한 3만원 비싼데, 그냥 시소닉 포커스는 물론 기능이 몇 가지가 빠졌지만 품질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 때문에 안텍 제품이 지금 가격을 좀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시소닉 제품으로 추천을 드릴게요. 브라보텍 S830 얘는 이제 수냉쿨러 달기 편안한 케이스예요. 요거 써도 되고 누가 딴 거 써도 된다고 제가 다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일부 케이스는 상단에 2열 수냉 장착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상단에 2열 수냉 장착했다면 S700, 뭐 L530 혹은 S830 아니면 850M, MB512 요 정도에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아수라는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장착이 제대로 안 돼요. 전면 장착은 좀 그렇고. 여튼 이 중에서 사시면 돼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L240 V2를 넣었는데요. 물론 트리니티급으로도 커버가 되긴 하지만 전력 제한 해제에서 제성능을 뽑아주고 그리고 확실하게 좀 낮은 온도를 유지하실 거면은 저는 저렴한 일체형 수냉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조금 비싸다 싶으면 바이스키 240이 가끔 이제 좀 싸게 나올 때 있어요. 특가 같은 거에서 58,000원 정도에 그거 뭐 낚아채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2080에 흡사한 성능을 보여준 게 2070 슈퍼잖아요. QHD 한 100프레임 상업으로 즐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FHD는 풀업으로 해도 어지간한 게임 전부 다 한 144프레임 뿜어줘요. 예외가 있다면은 뭐 삼탈워라든지 아니면 몬헌 정도, 걔네는 워낙 미친 게임이라서 잘 안 될 수가 있긴 한데 여튼 이 정도면 웬만한 게임 옵션 타입 크게 하지 않고 즐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QHD 144를 생각하신다면 2080 슈퍼나 2080 Ti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180만원대 AMD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170만원대 AMD로 가도록 하죠. 170만원대 AMD는 다 똑같은데 두 가지가 달라요. CPU 3700X를 썼고요. 얘는 게이밍 성능은 9700F랑 비교했을 때 약간 처져요. 한 3% 5% 정도 처지는데 램 오버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요. 작업했을 때는 9700F보다 확실하게 20-30%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뭐 영상 편집도 하고 게임을 하겠다 혹은 뭐 게임 방송하면서 즐기고 싶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모바일 게임 다 좀 싫어하겠다, 작업도 하고 간간이 게임도 즐기겠다 하신 분들은 요거 AMD 거 3700X로 가는 게 9700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게이밍만 즐기시는 분들이 9700으로 가시고요. 나머지 항목은 동일하고 보드는 바뀌었습니다. 이 지금 터프 프로가 일시 품절이거든요. 며칠 기다리면 들어오는데 당장 급하게 쓰셔야 된다면 X470 프로 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좀 저렴하게 쓰시겠다면 X370M 프로 4 그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해하셨죠? 아니면 뭐 어로스 엘리트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아니면 아수스 프라임 말고, 아니 프라임 프로 말고 프라임 P 쓰시는 것도 괜찮고요. X570. 여튼 나머지 견적은 거의 똑같아요. SSD 똑같고 파워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쿨러만 변경이 되는데 3700X가 9700K보다 오히려 발열이 조금 덜합니다. 해보시면 아는데 아이들은 약간 더 높게 나오지만 플로드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게임할 때 로드가 적게 걸리니까. 그래서 사실 공랭 쿨러 중급으로도 커버가 돼요. 옵티마2 써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작업까지 생각해서 좀 더 좋은 거 쓰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L240 V2 쓰시면 되고요. 최근 출시한 게임을 9700과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잘 받쳐주는 게이밍 시스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QHD 100 아니면은 FHD 144 정도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사양입니다. 왜 바로 280으로 뛰어요 하실까봐 설명 하나 드리고 넘어갈게요. 170만원 180만원대 인텔 AMD 견적에서 그래픽카드만 바꾸시면 돼요. 얘네들 CPU는 충분히 넉넉하고 메인보드도 괜찮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만 2080 슈퍼로 바꾸거나 2080 Ti로 변경할 경우 각각 20만원 혹은 60만원이 추가되면서 200만원 초대 견적, 200만원, 210만원대 견적 혹은 240, 250대 견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뭐 2080 Ti 쓰는 거나 아니면 2080 슈퍼 쓰는 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200만원 초나 중반대 견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80만원대 견적에 뭐가 다른가요? 얘는 그냥 오버클럭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KF를 넣었죠. K버전 넣었다는 얘기는 오버클럭을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뭐 몇 번 더 투자하더라도 0.2클럭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고요. 5% 성능을. 여기서 이제 그래픽카드 2080Ti가 들어갔어요. 리드텍 허리케인을 넣었는데 수요일에 입고가 된답니다. 오늘 없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 뒤에 주문하시면 될 거예요. 이거 제품 없고 당장 사야 된다면 그냥 갤럭시 보이 3펜 제품 쓰시면 될 거예요. V2 제품 둘 다 150만원대로 좀 저렴한 2080Ti이고 성능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고 소음도 그냥저냥 들어줄만 합니다. 온도는 살짝 높게 나오긴 하지만요. 만약에 2080Ti 나는 여기서부터 뭐 돈을 아끼지 않고 그냥 좀 좋은 거 추천해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한테 2080Ti 호프를 추천드릴게요. 걔가 확실히 온도도 낮고 소음도 좀 더 조용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좀 더 이쁘고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단가 절감을 이제는 안 해요. 그래서 Z390 UD 같은 저렴한 보드 말고 중간급은 되는 X4나 아니면은 어로스 엘리트 추천됩니다. 혹은 아수스 뭐 프라임 A 같은 거 사셔도 괜찮아요.
이제 각 잡고 오버클럭 하시겠다는 분들은 타이츠 가셔도 괜찮고요. 메모리는 왜 이걸 넣었냐면은 지금 제가 넣은 케이스가 H500 케이스잖아요. 이 H500 케이스에 L240V2를 넣으면은 메모리 높이가 너무 높은, 그러니까 로우 프로파일 메모리 말고 좀 높은 애들, 방열판 달렸는 애들 있잖아요. 그 화려한 애들, 예를 들면 뭐 G스킬 메모리 그런 거 달면은 간섭이 생겨요. 근데 이 패트리어트 메모리는 아슬아슬하게 안 닿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물론 뭐 3200클럭의 CA16짜리 11만원짜리 팅그룹 티포스 메모리도 있긴 한데 걔는 방열판 간섭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사용하면은 대부분 케이스에서 아슬아슬하게 간섭이 안 생기거나 아까 아슬아슬하게 간섭이 생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제가 추천하는 요 세팅에서는 간섭 안 생기니까 요 메모리 추천드린 겁니다. SSD 같은 거나 파워는 동일하고요. 케이스만 H500 RGB로 바꿨는데 요 제품이 쿨링 성능 자체는 MB512라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면을 대형 팬, 200mm 팬으로 바꾸면서 RPM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음이 낮아졌어요. 외형적으로 좀 더 이뻐요. 이거보다는 쿨링은 전혀 밀리지 않고요. 5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L240V2 꽂으면은 L240V2에 팬 두 개랑 이거 전면 팬 두 개랑 그리고 메인보드랑 색깔이 전부 다 연동이 되면서 RGB 색깔이 동시에 바뀝니다. 꽤나 이쁩니다. 완전 강추드리는 세팅이고요. 그래픽카드가 2080Ti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의 성능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게임의 성능은 4K 중업, 중하업 60프레임도 뿜어주고요. QHD 144 중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몇몇 그 사양 높은 게임 빼고요. 그래서 게이밍에 돈 좀 쓰고 하시겠다면 이 정도 쓰시면은 가성비도 약간은 잡고요. 그리고 게임에서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게이밍 머신이나 생각해요. 이제 390만원대 AMD는 이거 좀 오버스럽지 않나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CPU가 3900X가 들어가서 가격이 확 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나마 정품 패키지는 79만원인데 멀티팩으로 사면 71만원으로 똑같은 3년 AS인데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2080Ti를 넣었어요. 이번에는 300만원대 넘는데 뭐 예산 아끼지 않고 좀 더 클린 성능 좋고 이쁜 걸 넣은 거죠. 성능도 약간 더 나오고 그리고 메인보드도 여기서는 단가 절감 안 했어요. 3900X쯤 쓰신다면은 저는 어로스 엘리트급 정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램 같은 경우에도 3600 오버클럭이 무조건 되는 XMP 적용이 되는 패트리어트 28800 메모리를 넣었어요. 달라요. 요거 두 개 같은 메모리 아닙니다. 3만원도 더 비싼데 XMP 적용으로 3600 메모리 클럭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CA17 정도에 상당히 게이밍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겠죠. 그럼 나머지는 똑같은데 케이스가 변경이 있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3900X 만약에 이거는 3900X는 작업도 생각하고 넣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게이밍만 생각한다면 전자로 가세요. 9700K 이거 넣는 이유는 작업도 하거나 아니면 게임 방송하거나 그러면서 게임을 즐기겠다는 거거든요. CPU 부하가 상당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게임만 하면 3900도 발열이 별로 높진 않은데 100% 사용한다 쳤을 때는 발열이 꽤나 높은 편이에요. 9900K와 흡사한 발열을 보여주기 때문에 3열 라디 수냉쿨러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제약이 걸려서 제가 지금 메시파이 S2를 추천드렸고요. 이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드시면 H500P나 H500M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P600S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3열 들어가는 케이스도 꽤나 있거든요. 920T도 들어가고 AD400도 들어갑니다. 그런 종류로 케이스를 고르시고요. 그리고 꼭 3열 수냉쿨러를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라켄이 좋긴 한데 좀 비싸니까 저렴하게 쓰시겠다면 바이크스키 B360 RBW 사시고요. 기본 펜을 바꿔주세요. P12로. 그러면 충분히 크라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픽카드가 2080Ti니까 아까 앞에 설명했는 것처럼 UHD 중하옵 60프레임 정도 뽑아주거나 아니면 QHD 상하옵 100 아니면 중옵 144 정도로 게임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걸출한 멀티 성능을 보여주는 39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작업할 때 현재 나왔는 일반 데스크탑 라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보름만 있으면은 3950X가 나오면서 그 왕좌를 빼앗기게 되겠죠. 3950은 근데 100만원 넘게 비싸게 나올 것 같아서 3900X 사는 거를 굳이 말리지는 않을게요. 가성비 생각하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튼 나는 순수하게 작업만 하신다는 분들은 그래픽카드만 2080
TI에서 1660으로 바꾸시고요. 게임하고 작업하고 같이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래픽카드를 내 예산에 맞춰서 뭐 높이거나 낮추기나 해서 그 대충 3900 넘는 예산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비싼 AMD 견적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엔 가장 비싼 인텔 견적을 얘기할게요. 인텔 견적, 나는 게임밖에 안하고 격렬하게 인텔을 갖고 싶고 가장 좋은 게이밍 머신을 하이엔드 데스크탑 라인업 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반 데스크탑에서 가장 좋은 게이밍 머신, 그건 요 제품 사면 됩니다. 400만원 정도 하거든요. 9900K를 넣었어요. 9700K보다는 캐시 메모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클럭도 약간 높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줘요. 평균적으로 게임에서 프레임이 미묘하게 차이 나긴 하는데, 사실 9700K 써도 되긴 되는데 9900K가 조금 더 높게 나온 건 맞습니다. 가장 높은 거라는 그 이유 하에 9900을 고른 거예요. 9900이 좋아서 골랐다기보다. 그래픽카드는 2080Ti를 넣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타이치를 넣었는데, 이게 왜 타이치를 넣었냐, 아펙스가 내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아펙스가 두 달 동안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들어올 예정이 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높은 거 쓸 거면 갔나밖에 없고, 그리고 그냥 적정 수준에 오버 잘 되고 쓸만한 건 타이치라고 봅니다. 이게 막시 히어로보다 더 괜찮아요, 타이치가 써보시면. 그래서 타이치 추천드렸고요. 메모리는 비다이 확장인 타이던트 G 로얄 실버를 추천드렸어요. 이거 말고 뭐 네오 써셔도 됩니다. 네오도 CL14에 뭐 3200 메모리 비다이 확장인 제품이 있습니다. 네오도 나름 이뻐요. 그리고 뭐 저렴한 비다이 쓰시겠다는 분들은 밑에 거 제가 적어놓은 거 쓰셔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부터는 단가 절감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넣어놓았다 생각하면 됩니다. 한 5만원 세이브 돼요. 그리고 SSD는 1테라 하나 넣는 것보다 500기가 두 개 넣으세요. 왜 그래 얘기하냐면은, 하나는 윈도우용으로 쓰고 하나는 게임 용도 쓰면 조금 더 빠릿빠릿합니다. 1테라 하나 쓰는 것보다, 1테라 하나에 두 달 깔아 쓰는 것보다, 그거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100W 늘리긴 했는데 뭐 750W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AS가 FS 시리즈가 10년으로 좀 더 길어요. 밑에 건 3년이고요, FM 시리즈는. 돈을 조금 더 투자하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싶어서 넣었습니다. 쿨러 마스터 H500M이나 H500P 케이스를 추천드리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판매하는 제품에서 가장 쿨링이 좋은 제품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두 제품의 차이는, 이제 M하고 P의 차이는 팬이 있잖아요. 전면 팬이 ARGB 지원해서 무지갯빛으로 나오냐, 아니면 그냥 RGB 그 12V짜리를 지원해서 단색으로 나오냐, 그 정도 차이와, 그리고 전면 메쉬하고 유리하고 변경이 가능한 게 M이고요, 둘 다 줘요. 그리고 하나로밖에 못 쓰는 게 P입니다. 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 디자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나머지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쿨링 성능은 서로 비슷하고요. 마찬가지로 9900K는 발열이 3900X 플로드급이기 때문에 크라켄 강추드리거나, 아니면 아까 바이크스키 3열 펜 바꿔 쓰라 그랬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총 견적은 400 정도 하고요. 게이밍 용도에서는 요 280만원 인텔 견적이나 요 나머지 뒤에 두 개나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게이밍 성능은. 다만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높기 때문에 나는 그냥 최고의 제품을 사겠다 하신 분들한테 요 400만원대 제품 추천드릴게요. 자, 38분 동안 아주 디테일하게 각 가격별로 견적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혹시나 듣고 잘 모르겠다는 거 있다면 언제든지 리플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견적 내가 냈는 거 유튜브에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셔도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떤 부품은 어떤가요 물어보시면 그것도 대답해드리니까 마음껏 리플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변경사항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8월 견적 대비 변경사항. 3900X 정품에서 멀티팩으로 바뀌었다. 8만원 세이브. 랜 가격이 꽤나 안정화되어서 16기가 기준으로 만원 이상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8기 기준으로 7천원 정도 내렸더라고요. 메인보드 추천번호 일부 변경이 됐어요. 안정성이나 품절 등등의 이유로요. 그리고 파워 서브 추천 목록이 델타가 케이블이 짧아서 FSP로 올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500기가 이상 SSD 860 에버를 추천하다가 970 에버로 변경했습니다. 970 에버가 3만원 가까이 싸졌거든요. 에버 플러스 아니에요. 그냥 970 에버입니다. 성능도 더 좋고 더 싸잖아요. AMD형 공랭 쿨러 변경이 됐습니다. 왜 변경이 됐냐면 택배로 받으실 때 CPU가 밑에 딸려 나와서 좌우로 흔들릴 때, 장력이 약한 쿨러는 흔들리거든요, 택배로 움직일 때. 그때 같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장력이 높은 쿨러로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펠리 그래픽 카드 가격 상승으로 이엔텍 제품을 추천드렸고요. 이엔텍은 가격이 내렸고
팰리스는 조금 올랐어요. 한 11,000원, 2만원 가까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둘이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여전히 팰렛 JS 제품 써도 되지만 EMT 제품이 AS는 좀 더 고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EMT 제품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견적을 변경했습니다. 안테파워도 가격이 만원 상승했어요. 이 만원 상승 때문에 제가 시소니 제품으로 추천을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만원 차이도 안 나거든요. 시소니 제품 쓰고 말이지 그러면. 사실 똑같은 제품이긴 합니다. 쿨러만 시소니께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자, 대충 요 정도가 8월 견적 대비 변경된 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미세하게 조금 더 있지만 거의 저게 다고요. 제가 골랐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옆에 글이 다 떠요. 그래서 이 표를 제 카페, 다음 카페 신성조의 견적서에 올려드릴 테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마음껏 보셔도 되고요. 퍼나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출처만 남기시면 돼요. 자, 9월 견적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40분 넘게 제가 열심히 떠들었네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 10월 견적으로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